제작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배우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훨씬 많아진다면 K-POP의 블랙핑크와 BTS가 있습니다.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영화와 드라마가 있습니다. 그 뒤를 뮤지컬이 지금 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뮤지컬은 K-컬처의 와일드 카드로 그동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K-컬처, K-컨텐츠 산업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. K-컬처의 중심에 K-뮤지컬이 있게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